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국민의당 위원들입니다. 오늘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된 데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규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라 불리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야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여당 단독으로 강행 통과된 데 대해서 오늘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행위,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시각 매개물 개시 행위, 전단 살포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는 발의 당시부터 많은 문제를 제기해 왔다. 먼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발의된 배경부터 큰 문제가 있었다. 지난 6월 4일 김여정 북한노동당 제1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우리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살포를 맹비난했고 우리 정부를 향해 전단살포를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요구한 바 있다. 다만 4시간여 만에 통일부는 예정이 없던 브리핑을 열어 대북전단살포금지 법률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고 민주당 의원들의 의원입법을 통해 대북전단살포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여러 건의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까지 움직이는 초유의 굴종적인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대북전단살포를 금지하는 행위는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의 가능성이 높다. 국제인권단체들도 대북전단살포단체를 억압하고 살포행위를 금지하는 법제화를 시도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더욱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지난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원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북한 주민의 외부정보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안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에서는 지난 8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지만 송영길 위원장은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았고 어제 법안 소위에 상정된과 동시에 날치기로 통과된 것이다. 민주당은 대북전단살포로 인한 접경지역의 주민의 안전과 생명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 대북전단살포가 북한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수십 년간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전문가는 살포 시기와 장소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절대적으로 안전하며 많은 탈북민들이 대북전단을 보고 자유대한민국으로 넘어왔다고 전하고 있다. 어제 법안 소위에서 우리 당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위헌적 접근보다는 전단 살포 시간과 장소를 사전에 공개하는 것만큼은 금지하는 방안을 합리적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이 역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북한 김정은 정권 유지를 위해 위헌적인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빛나는 이유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협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그동안 상임위 법안 소위에서 야당의 의사를 존중해 만장일치라는 관례를 유지해왔다. 국회 정보위 국가보안법 개정안의 여당 단독 처리에 이어 이번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단독 처리는
다수당의 횡포이자 의회 독재로 민주당은 지금 의회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다. 민주당에 요구한다. 하나, 송영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과 민주당 위원들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일반 강행 처리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하나, 민주당은 위헌적 소지가 있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국회 통과를 즉각 중단하고 철회하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판을 포함한 가능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다. 이상입니다.